그만. 뭔가 또 벌써 가슴이 내려오지 않습니까? 발라드죠. 네. 그만. 뭐가 그만인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목소리 좋아요? 놀래지 마. 진짜 너무 좋아. 아, 그래? 이제 최고야. 자. 그만. 일단 멋있다. 이 카메라랑 이런 구도랑.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야. 그래요?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? 그치. 거의 외웠으니까. 엄청 멋있으시네. 할 수는 없으니까. 이런 가사. 이런 그만이었어. 놔주지 마. 놔주지 마요. 사랑해. 사랑해. 잡아. 엄청 편안하게 봐. 그니까. R&B 느낌 있는 거 같아. 그죠? 이분 목소리가 약간 R&B 잘 어울릴 것 같아. 이거 두 노래 너무 좋다. 이 G 되게 너무 좋다. 그니까. 이것도 OST로 썼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. 뭔가 달려낼 것 같지 않아? 이제 잊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집에 다 던져야 해. 그치? 아, 너무 슬퍼. 그만. 가창력. 앉아서도 배 힘이 들어. 그니까. 멋있다. 엄청 잘 부르신다, 진짜. 실력자들 너무 좋지. 실력자들 많지. 그쵸. 근데 되게 우리나라 감성이랑 맞는 것 같은데? 아, 진짜. 그렇사기!
솔직히 2019년도 말에 나왔어. 아 그래요? 미안해 혼자 듣고 있었어. 오 너무 좋은데? 알려주지. 난 이번에 나온 건 줄 알았어 진짜. 아니 너무 좋지. 너무 좋아. 한국 음원에 막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. 왜냐면 솔직히 한국 요즘 좀 발라드 노래 좀 많이 없지 않아? 맞아. 너무 아이돌만.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이렇게 또 가사 좋아서 이렇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가슴 이렇게 애절한 이런 노래가 필요한데 촉촉한 노래 촉촉해.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메말랐는데. 맞아. 되게 좋네요 이거. 요즘 내가 더 인도네시아 노래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약간 뭐라 그러지? 이제 콘서트 먹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이런 노래 들으면 너무 좋네. 그러게 완전 방구석 콘서트. 한국 가사라서 더 알아듣기 쉽고 이제 감정이 이때 이해가 되니까 더 좋긴 한데 맞아. 나중에 내가 이것도 이제 알려줄 테니까 이분 노래도 들어봐. 진짜 너무 좋아요.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안젤라 세 명 안에 스테파니 그다음에 로사 그다음에 아프간님 세 명 이제 세 명. 자 그럼 오늘 로사 그리고 아프간 노래 들어봤는데 최종적으로 어때 느낌 들어봤을 때? 들어본 후기는 일단 처음에 그래도 이제 외국분이 우리나라 말로 한다고 해서 조금 들을 때 거슬리지 않을까 걱정했어. 감정이입이 안 될까봐. 왜냐면 나도 그렇고 외국어 영어를 한다고 그치. 했을 때도 완벽하게 구사를 해도 어눌하잖아. 그치? 전달력이 맞아. 특히나 음악은 감성이 그치?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들었을 때 정말 듣는 순간에도 못 느꼈어. 너무 감정이입이 잘 되고 가사가 막 쏙쏙 들어오고 쏙쏙 들어오고 감정 전달도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. 집에 가면서도 이제 들어야 돼. 그만 음원 보내주세요. 너무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다른 가수분들도 한국어 버전으로 많이 네. 음원 만들어주셨으면은